와. 왜 이렇게 못해? 아니, 네 번을 줬잖아. 어, 답답해. 채영이 오라고 해줘. 차라리 채영이 오라. 채영이 오라고 그래, 채영이.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할 때 좀 불리면. 그냥 그럴 거 같아. 아니, 네가 이거 해. 내가, 너가 대본 있는 거 해. 내가 대본 없는 거 해. 오, 선배. 그럼 어떻게 질문해? 아이씨.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 봐봐. 네. 그러니까. 팝콘 날라 그래. 아, 근데 저는 밑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물어보고 네. 뭐 저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이해했어? 네. 시작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태인의 스케치북 MC를 맡은 원태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토크쇼를 진행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의 게스트 곽혜민 선수와 양창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의 첫 토크쇼를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좋은 토크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MC고 네, 게스트는 양창범 선수입니다. 네, 혜민 형은 네, 저의 첫 토크쇼에 나온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렇게 첫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좀 영광이고요. 오늘 좀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왔는데 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혜민 형 오늘 올해도 주장을 맡게 되셨는데 좀 작년이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달라진 건 팀 전력이 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1년차 때보다는 아무래도 주장 맡은 이번 해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선수들이 단합을 해서 이 가을 야구를 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책임감이 조금 더 커진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장 말 안 듣는 선수 초성만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성을 말하면 다 알 것 같긴 한데 뭐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약속을 좀 안 지키는 선수가 있어요. 있긴 한데 한 명 있는데 네, 뭐 자기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누군지 감이 옵니다. 저기 왼쪽에 저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죠. 네. 네, 시즌 중에 방으로 간다 해놓고 한 번도 안 갔다는데 그런 네. 선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방으로 온다고도 했고 집으로도 놀러 온다고 했고 뭐 연락한다고 했고 했는데 말뿐이에요. 아, 소문을 진짜 들었습니다. 누구냐? 아. 그리고 이제 양창덕 선수와 이제 저가 본 이제 혜민이 형 이제 우리 팀 캡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주장으로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팀을 모두 다 생각하면서. 뭐 어린 선수, 선배 형들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잘 챙겨주시는 게 정말 주장으로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KBO 최고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어린 선수들의 말에 좀 귀 기울이고 또 먼저 찾아가서 네, 물어봐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 시즌에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캠프 기간 내 연습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중심 타선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테이블 세터를 맡는다면 뭐 홈런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출루를 많이 해서 중심 타선 앞에 밥상을 잘 차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캠프 기간은 그거에 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홈런도 생각하긴 하시는 겁니까? 뭐 나오면 좋지만 의도적으로 홈런을 노려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가장 많이 살아나가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야구 뭐 상대 투수를 괴롭히고 뭐 도루를 많이 해서 득점권으로 제가 많이 나가서 중심 타선들이 타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야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섭이 형과 제가 이제 선발로만 나간다면 네, 홈런 몇 개 정도 쳐주실 건지 홈런 칠 선수들은 많으니까 일단은 뭐 뒤에서 든든하게 수비를 하면서 실점을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게 더 저희 팀 어린 선수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호수비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견수 쪽으로 공을 가면 돌아보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야구시니까. 제가 작년에 경기하면서 가장 멋있었던
경기가 딱 한 경기 있었는데 혜민이 형을 보면서 최종전이었어요. 제가 선발 나간 경기에 이제 도루왕 타이틀 경기가 타이틀이 걸려 있었는데 형 이게 제가 선발 경기였으니까 혜민이 형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뭐지 저 어떻게 보면 저의 승리도 있고 이제 팀 승리도 있지만 혜민이 형이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해서 저는 도루 하다가 이제 죽어서 점수가 못 나더라도 정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루도를 3루도를 연속으로 성공시켜서 한 개 차이였는데 이제 다시 역전으로 했었던 그 도루 시도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3루도로까지 성공하고 이제 비디오 판독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디오 판독할 때 정말 접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게 비디오 판독 하필 이제 좀 방송사의 프레임이 좋은 방송사에 걸려왔고 정말 슬로우가 정말 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가는데 그 손이 너무 느린 거예요. 진짜 제 느낌상은 뭐 100%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프레임이 가는 이 속도가 정말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이게 딱 제 손이 먼저 닿는 순간 와 해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혜민이 형이 도루왕 타이틀을 꼭 땄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슬로모션이나 비디오 판독 보고 있었는데 그때 팀원들이 진짜 한 팀이 다 돼서 그 비디오 판독에 굉장히 열광했던 네,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양창섭 선수 네, 구위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컨디션이 지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컨디션이요? 가요? 졸려요? 뭐 겨울부터 운동 준비 잘, 승환 선배랑 준비 잘하고 또 형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대로 하니까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캠프 동안 이제 BCG과 캠프 동안 이제 오승환 선배님과 네, 훈련했다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지 네. 일단 같이 캐치볼 해보면서 한번 놀랐고 선배님은 항상 공을 강하게 던지시고 캐치볼 할 때부터 되게 신경 써서 던진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점을 이제 겨울 동안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침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뭐 몸이랑 다 풀고 웨이트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웨이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이제 완벽히 회복되신 걸로 보이는데 네, 부상 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네,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부상이요? 부상 이제 당하지 않도록 네, 트레이너 쌤들한테 보강 배워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기 웨이트장에서 하고 불펜장에서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최채은 선수와 김윤수 선수가 캐치볼을 할 때 어이없는 볼을 던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오늘 캐치볼 하면서도 어이없는 볼을 몇 번 봤거든요. 잡을 수 없는 공에 던지는 게 잡을 수 없는 곳에 던지는 게 비시즌 내내 주력했던 연습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그 채은 형이 말한 거는 제가 알기로 좋은 공을 말한 거였거든요. 좋아서 어이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캐치볼 할 때 보니까 오늘 안 좋은 어이없는 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또한 제가 또 강하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살살 던져서 컨트롤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력으로 던져가지고 컨트롤을 잡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이없더라도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이없는 볼이 줄어들길 네,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잡는 입장으로서 그 다음에 캐치볼 한번 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선 혜민이 형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오승환 선배님은 작년 시즌에 불펜 투수들이 10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 이제 가지고 싶은 신발을 하나 사주신다 그러셨고 선발 투수는 3경기 연속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을 시 신발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혜민이 형은 네, 어떻게 공약을 걸 게 있는지 네, 제가 받고 싶으니까 네. 저는 그러면은 원태인 선수가 후반기에 약하니까 후반기에 6승 하면은 제가 소고기 사주겠습니다. 오. 후반기에 6승 하면 제가 전반기에 좋으니까 한 15승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제가 소고기 한번 먹기 위해서 네.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없습니까? 뭐 창섭이는 일단은 저한테 했던 약속을 좀 먼저 지켜주면 있는데 아... 네, 뭐 자기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구적으로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한테 방으로 온다고 하면 방으로 오고 연락한다고 하고 연락하고 이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러고 또 안 갈 양창석 선수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질문을 드릴 건데 원태인 선수는 멘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혹시 멘토들이 누구누구 계신지? 일단 요즘 들어서 이제 오승환 선배님께서 이제 제가 후반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페이스를 좀 조절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다시 바로잡게끔 해주셔가지고 좀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페이스를 좀 천천히 올리려고 생각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그냥 전반기부터 그냥 치고 나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후반기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팀에는 정말 좋은 용병이 있죠. 뷰캐넌이라고. 네, 뷰캐넌한테 이제 시합전 그리고 시합 후 이제 루틴이라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물어보고 또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호 형이 이제 공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서 오늘은 뭐 슬라이더가 좋았다, 좀 직구에 뭐 힘이 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선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혜민이 형도 있고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혜민이 형이 보시기에는 태인이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원태인 선수 일단 좋은 공을 가지고 있고 이게 라이브 피칭이나 뭐 올해는 청백전을 못했지만 청백전 같은 거 하면은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다른 형들한테는 뭐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제가 뭐 가까이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되게 많은 피드백 이제 제가 시합을 하면 중견수 쪽에서 투수 뒤쪽에서 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닝 끝나고도 뭐 체인지업이나 뭐 직구가 어땠는지 항상 저한테 많이 좀 물어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태인이가 굉장히 좀 귀찮은 스타일인데 네. 이제 항상 가장 많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선배가 누군 것 같으신지? 야구적으로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투수들이랑 야수들이랑 조금 떨어져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옆에 있는 양창석 선수나 채영이를 좀 많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건 야구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어린 선수들끼리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모습이 저는 좀 주장으로서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후배들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조금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돼서 후배들이 마음껏 야구장에서 좀 뛰놀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KBO 최고의 주장답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던 것보다 구속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비결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비시즌에 이제 웨이트를 좀 많이 했고 웨이트 중량도 늘렸고 무게도 늘렸고 양까지 늘렸거든요. 요즘도 웨이트는 진짜 빼먹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현우 코치님과 이제 황대성 코치님과 함께 투구폼을 살짝 수정했던 게 이제 구속이 좀 오르고 이제 공을 던지는 각도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투구폼을 수정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뭐 야구 영재로서 이렇게 쭉 커오면서 한 번도 제가 볼 땐 투구폼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투구폼을 수정한다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투수로서는 좀 위험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투구폼을 수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일단 제가 작년 후반기에 이제 투구 영상을 봤는데 공의 각도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면 체인지업 제가 주무기인 좀 체인지업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생겼고 또 직구의 힘도 또 직구의 타자들의 반응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구속보다는 이제 공의 각도가 저에게는 가장 큰 포커스였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좀 투구폼을 수정하려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이제 코치님의 의견과도 맞아서 네, 그렇게 수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극복해야만 하는 선수가 미국에서 먼 길 오셨잖아요. 추신수 선배. 네, 추신수 선배. 네. 만나면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제가 중계에서 말했는데요.
이제 몸쪽 직구 3개를 던진다고 생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 경기라서 던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몸쪽 3개 던진다 해놓고 이제 진짜 던지면 이제 시즌에 만날 때도 아 얘가 진짜 몸쪽 3개를 던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체인지업을 한번 싹 던지면 그게 통하는 비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략 비법을 이렇게 말했는 것 같은데요. 양창섭 선수는 이제 추신수 선배님께서 타석에 들어오신다면 네. 어떻게 공략해 나갈 것인지 공략 비법이 궁금합니다. 민우 형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네. 어이없는 공 던지겠습니다. 아, 어이없는 네. 공이 가장 잘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처음 보는 공이지 않겠습니까? 메이저리그 볼 보다가 어이없는 공 보면 네. 오히려 그게 잘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뽑는 저희 팀의 올해 키플레이어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혜민이 형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수 쪽에서는 제 옆에 있는 창섭이가 올 시즌 저희 팀의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유는 창섭이가 선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불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뭐 부상 선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기면 창섭이가 좀 들어가서 막아준다면 정말 저희 투수진에는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창섭이가 좀 키플레이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야수 쪽에서는 이학주 선수가 좀 센터 라인에서 조금 더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어린 선수들이 센터 라인을 믿고 조금 더 편하게 투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타선에서도 좀 학주가 도움을 많이 준다면 저희 팀 타선이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학주 선수를 저는 키플레이어로 뽑고 싶습니다. 일단 타자는요. 일단 새로운 얼굴들 한 분만 뽑아주세요. 제가 오재희 선배님하고 피렐라가 한 분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키플레이어로 제가 뽑겠습니다. 아니, 한 분만요. 네, 그리고 투수는 투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굳이 한 명을 뽑자면 투수에서요. 네, 저 원태인 선수 잘해주세요. 제가 키플레이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태인, 태인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키플레이어 투타를 한 명씩 뽑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투수의 키플레이어는 라이블리인 것 같아요. 네. 라이블리가 두 시즌 동안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확실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정말 부상만 없다면 네, 10승은 무난히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블리가 한 시즌 동안 무사히 좀 잘 버텨준다면 저희 선발진도 좀 안정화돼서 그렇게 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라이블리가 작년 시즌에 못당한 거 올 시즌 다 해준다면 선발진에 이제 조화가 좀 잘 맞을 것 같고 이제 타자에서는 저도 이제 오재일 선배님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제 천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작년 시즌 이제 잠실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잠실에서보다 좀 더 많은 홈런을 쳐주신다면 저희 이제 혜민이 형이 네, 살아나가고 오재일 선배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온다면 올 시즌 득점 루트도 좀 많아지고 좀 단조롭게 점수가 쉽게 날 때가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네, 이제 주장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팀의 핵심으로서 네, 저희 팀 허삼영 감독님께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일단은 올해 감독님이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기 전부터 선수들을 되게 믿어준다 선수들한테 많이 맡겨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즌이 또 들어가고 막 힘이 흔들리고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감독님께서 지금처럼 선수들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 선수들 정말 겨울 내 준비 잘했고 이렇게 또 하위권에 있었던 거를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처럼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창호 선수는 네, 감독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네, 감독님 제가 2년 동안 부상으로 야구를 많이 못했는데 올 시즌 잘 준비한 만큼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그럼 반대로 태인이는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우선 저는 작년 시즌에 제가 후반기에 계속 안 좋았을 때도 감독님께서
올해를 위해 계속 믿고 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올 시즌에는 그런 믿음에 좀 꼭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네, 감독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장님이니까 네, 할 말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팀에 네, 저희 말고 다른 선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느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저는 뭐 특정 선수 한 명을 뽑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보다 어린 선수들도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야구장에서 재밌게 약간 마음껏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배들 눈치 안 보고 코치님들 눈치 안 보고 했으면 좋겠고 좀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형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베테랑으로서 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끌어줘서 지금도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고 계시지만 시즌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어린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마다 베테랑들이 좀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올 시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시즌 네, 이제 저희 삼성 라이온즈 공약이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올 시즌에는 작년에 제가 볼 때 4강을 목표로 해서 네, 저희가 좀 아쉽게 후반기에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올해는 우승 공약을 네,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이제 저희 주장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공약을 걸어주신 만큼 올 시즌 공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 시즌 공약, 우승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우승 공약은 저희 가을 야구 공약을 하고 싶은데 왠 저희가 가을 야구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목표를 높게 잡아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의료진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힐링 캠프를 일단 진행을 하고 하나 더 얹어서 홈 개막전에 관중분들을 무료로 모든 관중들을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 구단과 한번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올해 목표를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혜민이 형 올해 목표는 어떤 것인지. 일단은 뭐 가을 야구가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을 야구 노래를 하다시피 했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선수들 모두 절치부심해서 가을 야구를 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뭐 일단 출루를 많이 해서 뭐 중심 타선에 많이 깔아주는 게 목표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출루를 해서 중심 타선이 많이 타점을 해준다면 득점왕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루왕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득점왕과 도루왕을 같이 한다면 네, 이제 FA 로이드로 이제 굉장히 사장님께서 네, 많은 금액으로 잡아주시지 않을까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양천우 선수는 네,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굉장히 졸려 보이시는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저도 가을 야구가 목표고요. 개인적인 목표로 본다면은 부상 없이 아까 혜민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보직도 상관없이 그 자리가 비게 되면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아프지 않고 많은 경기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목표는요. 네, 저는 우승이고요. 네, 가을 야구보다 목표를 크게 잡고 팀이 올해 우승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에 좀 못다 이룬 규정이닝 달성과 규정이닝을 달성하면 10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규정이닝과 10승을 제가 개인적인 목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네, 아껴주시고 네,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한마디 올려주십시오. 항상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전력 보강이 확실하게 된 만큼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정말 핑계가 없을 겁니다. 핑계 없이 선수들 다 하나로 모여서
좀 좋은 성적을 위해서 개인보다 팀을 우선으로 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관중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같이 함께 야구장에 오셔서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창욱 선수는 팬들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네, 한 2년 동안 아파가지고 야구 잘 못했는데 그때 동안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지만 저희 끝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 작년 시즌 무사히 잘 치른 것 같고요. 네, 올 시즌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만원 관중 꽉 찬 라팍에서 공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어서 빨리 야구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본태인의 스케치북 게스트 박혜민 선수와 양창석 선수를 만나봤고 저희는 이제 올 시즌 준비를 완벽하게 하러 다시 운동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원태인의 스케치북 MC 원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과거는 깔끔하게 잊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섭이 형부터 혹시 혜민이 형한테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혜민이 형이 뒤끝 없는 걸로 유명하니까 뒤끝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한 거요? 서운한 거 없어요. 아니, 진짜 서운한 게 없는데? 아니,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바라는 점. 뭐 바라는 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할게요. 저는 정말 서운한 게 없고요. 손좀 가만히 있어요. 아까 계속 막 손님 여기 있다가 여기가 너무 만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면 서운한 점은 없고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라는 점을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바라는 점? 오케이. 무조건 라이스티가 멀어. 새로운 캐릭터다. 새로운 캐릭터 진짜. 비밀이 많고. 내일에 감싸져 있는 사람.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다 빨개졌어요 지금. 너무 웃겨요. 네. 서운한 점 없고 바라는 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바라시는지. 집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했는데 안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건 바라는 점이 아니라 혜민이 형이 반대로 바라는 점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초대해 주시면 놀러 가겠습니다. 가서 애기도 잘 놀아주고 강아지 제트. 맞습니까? 뭐라고? 제트. 제트. 몰라. 제트는 제 제 뭔데? 아, 제트 베스트. 아, 서운한 점 생겼다. 제가 베트 제트. 아니, 베트 그 아, 옆구리 너무 아파. 제작에 산책해 주기로 했는데. 아, 봐요. 지금 제작에 나왔습니다. 제작에. 19년도에. 네, 19년도 2년 지났어요. 근데 산책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해 주고 있는데 베트야, 그냥 갈게. 형은 맞나요? 형 맞죠? 이제 뭐 사람 나이로 따지면 형이죠. 예.